안녕하세요. 비건 키친입니다. 오늘은 감자를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. 감자 라자냐를 만들어 봤는데요. 면 대신에 감자를 얇게 썰어서 올려줬습니다. 고기 대신에는 콩을 사용을 했어요. 병아리 콩 대신에 렌틸 콩이나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자는 얇게 썰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. 감자로 해서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고구마로 해도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양한 채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감자 라자냐 만들러 가볼게요. 손질한 감자는 물에 가볍게 씻거나 아니면 불려서 전분기를 제거한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감자 라자냐가 맛있게 구워졌어요. 남은 감자가 있다면 오븐에 구워서 감자칩으로 드셔도 좋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